우리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2015 국제 농업 박람회. 코앞으로 다가온 미래 농업, 더 자동화되고 더 친환경적으로 바뀔 거라고 하는데요. 미래 농업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른 확인시켜드릴게요. 박람회장 맨 위쪽에 자리한 농업미래관. 코앞에 다가온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는데요. 핵심은 농업과 과학의 만남이랍니다. 기존의 경험에 의해서 농사를 했던 것들을요. 과학기술의 도움을 얻어서 좀 더 스마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세계 각지의 기술들을 좀씩 볼 수가 있고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360도 원형 스크린에선 미래 상상 여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최첨단 스마트팜과 달에 있는 우주 농장까지 현실이 된다면 정말 멋지겠죠? 세계의 첨단 농업 기술도 엿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어지간한 농사일이 다 해결된다니 이거 참 신통하죠? 저거 뭐지? 오! 게다가 이 기특한 스마트 농업을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 한국형 스마트 온실이라고 해서 제 뒤에 있는데 네. 아니 뭐 얼마나 스마트하고 얼마나 똑똑하길래 뭐 이런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건가요? 기존의 농가들은 농사를 하면 하우스 밖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뭐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금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다 손으로 열고 닫고 있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원격지에서 열어보고 닫아보고 현재 상태를 볼 수 있어서 농사가 아주 편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클릭을 하면 아, 다 보여지네요. 예, 예. 온실 안에 보여졌죠. 멀리서도 스마트폰을 클릭만 해주면 알아서 방제기 작동, 문을 여닫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좀 불안하다고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현재 상태며 제어기 작동 여부까지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대요. 기술원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각 농장의 상태를 체크하고 최적의 조건을 찾아줄 수도 있다네요. 그리고 이게 뭔지 짐작되시나요? 기후나 토질과 상관없이 실내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식물 공장이랍니다. 아, 이게 이런 방식으로 재배가 되는구나. 이게 바로 식물 공장이라는 건데요. 이젠 땅이 없어도 이런 실내에서도 이렇게 식물들을 재배할 수가 있대요. 이거 MBC 구내식당으로 하나 들여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싱그러운 채소를 조금 제공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거 먹어도 되나? 식물 공장은 이미 일부 식당에서 사용 중이라네요. 농업기술 발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세계 각국의 선진 기술을 만나볼까요? 이번 박람회엔 27개국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유기농업국 쿠바, 도시농업의 중심이라는 알라마르 농장이 소개돼 있는데요. 올라. 오케이. 올라. 미라. 오케이. 네, 올라 올라. 알라마르 농장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Este sistema de producción orgánica, lo más importante que es sostenible o sustentable, o sea que se generan todas las necesidades que tiene su propio efecto. La producción animal genera estiércol, el estiércol genera lombrices, lombricultura, genera compost. Entonces todo el proceso de alimentación del sistema se hace se recicla y a diferencia de otros sistemas que van esquilmando la naturaleza, esto conserva la calidad del suelo, la potencialidad del suelo e incrementa las producciones a partir de este proceso sostenible. 외부의 도움 없이 농장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자연순환형 농법, 친환경 유기농업에 관심 있다면 쿠바관을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 국제관에는 중국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날아다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네요. 뭔가 항공 관련해서 농업에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 어머, 뭐야? 우리에겐 이색 취미로 많이 알려진 드론. 이 드론이 농업박람회장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 크기도 일반 드론보다 훨씬 더 큰데요. 이거 대체 뭐 하는 물건인가요? 喷洒 농약과 叶面肥. 아, 이게 농약을 뿌리는 기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큰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뿌리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第一，它是可以使人免于接触农药，减少一个病人中毒的一个风险。第二个，工作效率高。 아, 역시 대륙 괜히 대륙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 대륙에서는요, 이 드론도 정말 큼지막한 거를 써서 이 농업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대륙 스케일. 오. Thank you. Thank you. 우리 농촌에서 드론의 맹활약 기대할게요.
국제관에선 세계 각국의 농산물 제품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시식은 물론 이렇게 100% 천연 화장품을 발라볼 수도 있다는 거. Very pretty. Very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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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친환경적이고 보다 스마트해진 세계의 농업 신기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 오늘 하루 쭉 둘러보니까요, 나라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농업 발전에 힘을 쓰고 있었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농업의 세계와 미래화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농업박람회 국제관 미래관으로